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얻은 게 많으세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누리는 게 많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쪽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쪽 분들은 약간 절반, 이쪽은 굉장히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면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는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게 훨씬 많죠. 만약 기도만 해서 산다면 아마 오늘 아침 여기 못 오신 분들도 꽤나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인간이 기도해서 산다고 말한다면 아마 불신자들은 다 굶어 죽거나 아마 그죠? 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또 믿지만 우리 기도에 내공이 별로 없잖아요.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도 기도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만 해서 산다, 또 기도가 아무리 강조돼도 기도만 해서 산다는 말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 중심성을 너무 빨리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공급해 주시는 게 정말 많은데요. 대학생 때는 누가 이렇게 이런 초가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한 30대, 40대, 50대, 60대 되었을 때는 전세금이 왔다 갔다 하고 남편 일터가 이게 막 곧 넘어질 것 같은데 그 며느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에 그때 커피 한 잔으로는 도저히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40살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돈이 한 1,000만 원 있었어요. 경건하게 살았죠. 물론 돈 1,000만 원 있다고 해서 경건한 건 아닌데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집을 이사를 하고 뭐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 사이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냥 교회 설립하고 3개월 뒤에 그냥 아내가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빌려주고 또 빌리고 하니까 모자라는 돈만 5천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얻은 전세집이 월세집이 8천에 40을 얻었는데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천이 비어서 기다리는 중에 누가 와서 저한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그래서 네가 누군데 나를 돕냐 그러니까 형제 말이 우리 아버지가 제약회사를 운영하는데 한 해에 매출이 1,000억대래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분들이 놀란 게 아니에요. 저는 돈의 단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게가 좀 되나 보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는 가게라고 하지 않고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사를 하는데 한 3천만 원이 모자란다. 전 분명히 5천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3천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형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5천이 모자라요. 아쉬울까요?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감사. 여러분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아쉬워요. 5천이라고 얘기할 걸 그랬다.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쇼부를 잘 쳐야 되는데 이제 5천이어야 되는데 제가 3천을 부른 거예요. 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 그럴 때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고. 근데 저는 그냥 돈의 규모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3천을 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썰고 뭐 형편이 되면 갚으라는데 그게 제 형편이 되겠습니까? 40살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한 2년을 사니까 집주인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세금을 이제 시세대로 받아야겠대요. 지금까지 월세였는데 그래서 얼마냐고 물으니까요. 2억 3천이래요. 아, 심하다. 그분이 처음부터 저를 싸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모아볼게요 그랬어요. 했는데 1억 6천밖에 못 모았는데요. 주인에게 제가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계약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천은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1억 6천에 하시죠. 그리고 지금 9년째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특별 대우하는 걸까요? 네. 아니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은 분명 그 주인이 믿는 사람일 거야. 제가 저의 짧은 인생으로 그런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그죠? 믿는 사람에게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게 더 억울하죠. 다들 있으신데? 반응이 아주 열광적이신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사람한테 당하고 하나님한테 당해야지만 신앙이 자라지요. 뭐 안 당하고 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살 꼬셔서 목회를 했더니만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 제가 쓰러뜨린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제 앞에 막 펼쳐지는데, 저는 돈 얘기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돈을 좋아했잖아요. 돈, 이런 돈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거짓말 좀 못해서 한 달은 할 수 있어요. 9년 동안 지금까지 빚 안 지고 하나님 매달 간병비 채워주시고 집안 돌볼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제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일어나는 거. 궁해봐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또 못 고치는 병이라면 어떡할래요? 이게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요. 저도 당연히 아내가 일어나는 게 맞지요.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를 일으켜 달라는 기도를 수년을 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고 돈 달라 소리 안 했는데 돈은 채워주세요. 여러분, 기도로 살까요? 하나님의 긍휼로 살까요? 하나님의 긍휼. 저는 기도에 관해서 쭉 그렇게 열심히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이 소식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셋째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쓰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셋째 아이 출산하고 3일 뒤니까요, 인생이 혼돈에 빠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돈은 채워주시고 아내는 더 상태가 나빠지고 악화되고,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요. 제가 9년 동안 집에서 거의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다 집에서 간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져 보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나오죠. 대공감, 폭풍 공감. 성질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야, 성질 부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도고요. 예, 기도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가 정제된 말이 나와요. 근데 제일 폭력적인 거는 아파서 울고 있는데 와서 감사하라는 거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폭력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를 하나 어느 자매한테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위암 말기로 이제 의사도 그냥 손을 못 쓰니까 집에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감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뭘 감사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 쓰는 감사가 폭력이다, 폭력. 좀 울게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아픔을 겪을 때에, 그래, 너 정말 힘들지, 나도 너 때문에 운다,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겁니다, 감사하세요, 이러는데 화가 막 팍 나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다 빛과 물을 준다 그랬어요. 인간은 여러분, 빛과 물만 있으면 다 생존합니다. 물이 없거나 빛이 없는 데서 생존하기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죠. 다 생존이 가능한 데는 가보면 빛도 풍성하고요, 물도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그런 데가 풍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준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는데 돈 잘 버는 사람 많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돈 잘 벌었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면 세계 갑부들의 믿음을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어서 그런지 안 그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과 돈을 결부시키는 게 너무 빨라요. 삶의 환경을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만나를 달라 그래서 얻어먹었어요? 아니면 만나를 주시는 것을 거두었어요? 주시는 것을 거두었죠. 때도 안 썼는데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만나는 구해서 얻는 거라는 편견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삶 주변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려 있잖아요. 수고만 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로 했기 때문에 주셨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도해서 주셨다는 말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도 만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항상 먹는 것 타령할 때는 입맛이 없다 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맛도 없는 걸 주세요. 고기도 좀 먹고 그죠? 부추도 들어가고 마늘도 양념된 거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만 먹어도 40년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는 거 시험 되는 거 가만히 보면 없어서 시험 드세요. 있는데 만난 거 찾다가 시험 드세요. 만난 거 찾다가, 찾다가 시험.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한 나만 사랑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요 모두를 사랑합니다. 삐지거나 말거나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행동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기도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거.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첫 번째 부류는 외식하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것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동기에 있어요. 기도의 대상. 이 기도를 하면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회당에 가다가 꼭 정오가 되면 시장 어귀에 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마음속에 아, 이 기도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문제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기도는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들은 누가 응답한다고? 사람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세리도 따로 서서. 영어성경에 따로 서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성경이 번역해 보면 had prayed to himself예요. 그러니까 to himself는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거예요. 아주 정확한 문. 물론 바리새인이 들어가는 성전에 뜰이 있고 다 세리가 들어가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어성경은 놀랍게도 그걸 장소로 번역하지 않고 기도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따로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게 독백한 거예요. 독백은 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의식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뒤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죠. 이방인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특징인가 하면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 뭐예요? 기도는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뭐 영어로도 하고 찬양하지만 주로 말입니다. 부르짖죠. 그런데 말로 하는데 그럼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인가?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이게 뭐겠어요? 아이를 길러보면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데 애들이 한 번 말할 때 안 도와주면 목소리가 커져요. 커지고 두 번 더 커지고 세 번 뭐가 화가 나죠?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아이가 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안 들어주고 귀가 막혔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귀가 막힌 분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요 성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감하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리 다 듣고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종교적이 될수록 당신에게는 더욱 해롭다. 차라리 무신론자인 것이 당신을 위해서 더욱 나을 것이다. 무섭지요? 그러니까 종교적이 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대상에 대해서 빗나가 있으면 훨씬 인간성이 파괴되고요.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는 기도로 부흥했지만 기도로 망하는 것이 한국교회라고 생각해요. 왠가 하면 이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거에 너무 집착적이에요. 너무너무 집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매이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이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기도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신뢰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신뢰하니까 그럼 기도 안 하고 신뢰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도 하고 신뢰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중심성으로 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행동을 다 사랑합니다. 네. 유난히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제가 책을 세 권 썼는데요. 교보문고에 딱 가면 다른 책이 안 보이고 저의 책만 다 보여요. 맞아. 저보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아도요. 제 책만 보이고요. 제가 어느 잡지에 글을 하나 쓰죠. 그 잡지에 딱 오면요. 제 글만 딱 읽고요. 아, 이 잡지 너무 좋아 이렇게. 이 사람 그렇잖아요. 너무 글 잘 썼어. 네네. 그런다고. 그리고 누구에게 줄 때도 그죠. 여기 보라고 이렇게 주세요. 다른 사람까지. 색깔이 꽂아가지고. 네. 그렇게 주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도할수록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상에 대한 오해인데 그러다 보면 점점 인간이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쪽이 오늘은 묵묵부답.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게 참 많아요.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의 그 가능성을 키워서 다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기도가 응답이 될수록 인격이 아주 개팍하고 아주 고질적이고 막 글쎄 모든 권사님이 그러진 않지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아, 그래 맞아. 무서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먼저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를 먼저 가르친 이유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의 핵심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는 구하라고 뒤에는 더하시리라요. 앞에 거는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말이고 뒤에 거는 더한다는 건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하면 그냥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소위 돈 그거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은 안 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얼마
얼마나 열심히 구하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 기도 가셔서 다 또 구했죠, 그죠? 오늘 안 구하면 우리 남편이, 자식이, 내가 어려움이 빠질까 봐서.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바알적이라는 거예요. 바알적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신을 찾고 있어요.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말을 해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오만해요. 이것 안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여러분, 지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들었다 놨다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다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게 돼도 영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죠? 오히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오히려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 필요에 메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혹시 한 번쯤 기도하다가 이거 너무 짜증나서 안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우리 다 기도를 들어보면, 아, 글쎄요, 제가 물어볼까요? 기도의 사이즈를 보면 이게 몇 년치 양식을 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우리 회사가 펀드에 투자를 해서 한 방에 이거 있잖아요. 한 방에 이거. 이게 몇 년짜리예요. 저 이런 병원에 방문해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저 남은 생애를 다 주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 참 많아요. 아니, 지금 바쳐요. 뭘 나중에 바치려고 해요. 뭘 살리고 말고 지금 바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왜 살리면? 우리는요, 다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면 10년 먹을 양식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후의 양식 지금 젊은 사람들 다 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났던 최악의 불신자, 믿음에 가진 형제예요. 목사님, 저는 30살부터 45세까지 돈 다 벌고 45세 이후에는 주를 위해서 온 대단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해라. 돈 안 줘도 지금 해라.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중에 내가 45세 이후에 남은 노년을 다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하나님 한 방에 다 인생에 필요한 걸 채워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아멘. 보세요. 아, 40년 먹을 양식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까요? 안 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루하루 먹여서 너희들 광야에서도 40년 살려줄게. 그러면 왠지 불안하지 않아요? 왠지 40년 먹을 양식이 통장에 딱 와 있어야지 이제 주를 위해서 이럴 텐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줘도 내가 너희들 40년 아니라 50년, 60년 살릴 수 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다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태도나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제가 이 제목의 주제를 잡은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끊임없이 돈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중요도로 따진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고 아내를 간병하면서,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 제목에 갇히지 말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성품만 묵상하면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기도 제목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MC들이 눈물 닦을 준비를 했다 그랬는데 눈물은 안 닦으시고 전부 다 웃고 계세요. 이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제 삶 속에 눈물도 주셨지만 아멘. 또 웃음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음에는 눈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